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실기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보시면 기존에 시험 봤던 분들이라면 문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험 보는 프로그램도 2007 버전 안 되고요. 한글 2010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2010 버전으로 연습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 지시사항 같은 거 보면 좀 모르는 것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무료 동영상 강의 따라하기 전에 쉽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 강의 먼저 듣지 말고 아는 건 아는 만큼 그다음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렇게 문제 그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교재 내용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본 다음에 그다음 이제 다시 한번 제 이 동영상 강의 설명 보면서 그렇게 연습해 주도록 하면 좀 그렇게 빨리 좀 이해가 좀 쉽게 뭐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 그리고 이기적인 팁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도 꼭 좀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빈 문서 상태에서 그 여러분 지시사항 첫 번째 장에 보면은 문서 여백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백 설정을 여러분들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무조건 단축키로 작업할 거예요. F7키를 눌러주세요. F7 하면 이렇게 편집 용지 나타나죠? 용지 종류는 A4 상태예요. 210 곱하기 297mm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 요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용지 여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위쪽부터 수정할 건데요. 여러분 그 지시사항 보면서 하면은 왼쪽, 오른쪽부터 지시가 되어 있는데, 탭키로 이동하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위쪽에서부터 탭키 한 번씩 눌러볼게요. 바로 아래쪽 내려가고 왼쪽 오른쪽 그다음 머릿말 꼬릿말 그다음 제본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순서대로 여러분이 작업하는 게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먼저 작업할 건데요. 위쪽은 5mm, 그다음 탭키 누르면 아래쪽까지죠. 아래쪽 10mm, 그리고 다시 한번 탭키 누르면 왼쪽 갔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둘다 20mm씩 숫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탭 눌러주면 머릿말 나타났죠? 머릿말은 15, 그리고 꼬린말 다시 가서 꼬린말은 10. 기타 여백은 제본밖에 없어요. 제본은 0mm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화면이 저와 다르게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재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설명이 기본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이기적인 팁에 시험 점수와는 상관이 없지만 문서를 빠르게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F7로 먼저 설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F7 하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교재에서처럼 보기에 가서 여기에서 쪽 윤곽 있죠? 그리고 여기 좀 옆으로 가면은 문단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고 확대 축소라는 것들 여기서 설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림은 여기 바로 옆에 있죠? 자, 화면, 제 화면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확대 축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퍼센트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맞춰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통 뭐, 폭 맞춤, 쪽 맞춤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밑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설명 보시고, 이 F7까지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기 작업 설정 끝내고 그 다음 여기 바탕글 대표 함초롬 바탕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7에서는 그냥 바탕이란 글꼴이었죠. 2010에선 함초롬 바탕이 기본 글꼴이거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 그리고 양쪽 정렬이 기본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틀리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F6키를 눌러요. 그럼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 바탕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수정하기로 들어가 보세요. 여기 연필 모양 누르면 이제 편집하기 나오는데 여기 글자 모양에서 여기서 함초롬 바탕으로 글꼴을 다시 선택해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다른 것들 요거 이렇게 수정을 해놓으시고 설정 누르고 설정 설정 놔주시면 이제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그다음에 양쪽 정렬 뭐이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일 저장해야 돼요. 파일 이 저장 위치 그리고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수험 번호 지금 8자리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감독관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 설명대로 반드시 여러분들 따라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문서 다 작성하고 이 파일 이름과 그리고 그 저장 위치 틀리면 여러분들 그냥 뭐 제출 안한 상태가 돼 버리니까요. 수험 번호 8자리로 여러분들 시험 그 접수를 하면 나타나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 없죠. 그래서 임의의 숫자 8자리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서 파일, 그 다음에 저장 위치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도 파일 이름 똑같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해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이제 교재에서 내용 입력에 대한 부분부터 작업을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그냥 글자 빠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타이핑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글자를 입력을 하는데 아까 보기에서 문단부라는 거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엔터를 치는 위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 먼저 빈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이 위에 글상자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빈줄한칸 띄우고 개요한 다음에 여긴 바로 엔터 치고요. 그 다음 이제 쭉 하는데 두 번째 줄에서 여기에 달랐다. 이 뒤에 엔터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죠. 이 지금 문단부 표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달랐다. 그 다음에 한칸 스페이스바를 띄운 다음에 그대로 유럽 이 글자를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 밑에 이상이다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는 개요에서 한번, 이상이다 한번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각각 1번부터 8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설명대로 엔터 쳐야 되는 부분 엔터 치고 한영키 눌러서 영어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영어 입력할 때 대소문자 요거 주의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내용 모두 다 했다면 이제 이상이다 마침표 뒤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공백들 만들지 마세요. 이 공백 하나도 한 개의 글자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만들도록 해요. 자, 엔터키 한번 눌러서 빈줄 상태. 이 빈줄이 하나의 문단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엔터를 눌러서 빈줄이 두 개가 됐죠? 여기에서 이제 표 제목에 해당되는 거. 여기 표 1, 네, 0이 아니죠? 자, 1이라고 해놓고, 자, 제가 복사를 해서 좀 빨리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설치 현황까지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이 현황 여기에서 표를 만들면 안 되고요. 이 빈줄에서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들려면 여러분 문제 보시면 표 만들어진 거 보이죠? 그게 몇 줄, 몇 칸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표를 만들 때 단축키로 작업하면 편한데요. 컨트롤 NT를 눌러서 표 만들게 하셔도 되고요. 각 메뉴를 위에서 찾아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그 표라는 거 이렇게 메뉴가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기능을 작업하면 된다. 그걸 알아두면 여러분 좀 빨리 작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입력에서 그냥 여기에서 표 여기 이렇게 드래그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도 돼요. 아니면은 입력에 여기 삼각형 있죠? 이걸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표 만들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빈줄에다가 우선 커서를 놓고요. 다른 데 커서 있으면 안 됩니다. 빈줄 커서 상태에서 컨트롤 NT라고 단축키로 만들도록 할게요. 줄 수는 6에 5칸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크기 지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할 텐데 교재 설명 봐주세요. 너비 높이는 모두 단의 맞춤이나 문단의 맞춤이 아닌 임의의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시된 값도 80에 33이라고 저희가 지시된 값 범위 안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78에서 84이니까 저희는 너비는 제일 크게 작업을 했고요. 여러분 그냥 귀찮다면 뭐79 아니면 78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높이도 역시 범위 안에서 소수점 아래를 저희는 .0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33. 뭐 다른 숫자 뭐 그런 식으로 범위 안에만 있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들기를 해주세요. 커서 이 상태의 표 제목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밑에
새로운 빈줄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데, 제일 밑에 여기하고 비고 아래 여기는 뭐 내용 입력 안 하죠? 그리고 여기도 내용이 입력 안 하고요. 입력할 수 있는 부분만 입력을 해주는데요. 이 숫자 사이에 천 단위에 콤마 있는 거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탭키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입력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여기 도구 메뉴에서 환경 설정 있죠? 여기 편집 탭에 보면은 제일 아래에 표환해서 탭으로 셀 이동 이 체크가 돼 있는 경우에만 여기서 탭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두 줄로 된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크기 조정하지 말고요. 그냥 두 줄이면 두 줄인 상태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같은 것도 누르지 말고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빈칸 같은 거 절대 불필요한 건 만들지 말고요. 정렬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저처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설명처럼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 숫자 부분만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 화면을 좀 위로 하고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심표 있는데 자리점 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콤마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타이핑에서 직접 입력한 거와 똑같으니까 그냥 직접 입력하면서 작업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교재 설명처럼 그대로 이제 할 건데요. 우선 이거 그대로 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이제 비고 칸부터, 이 끝에 거, 요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 칸들 이렇게 제가 블록 설정한 거이 순서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요. 비고는 뭐이 넓을 필요가 없죠. 글자 입력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해놓고 하셔도 돼요. 이두 줄로 된거 하나로 맞추는 거는 이따가 표 작업 제대로 할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빈줄 상태에서 엔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문단보 두개 보이죠? 지금 커서 보이는 이 상태에서 표 밑에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자, 또 엔터를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만 엔터 치면서 그대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비중이라는 글자 입력하고 한자키가 나와서 먼저 수정을 하고 할까 아니면 다 입력하고 할까 그좀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설명을 위해서 그냥 내용 다 입력을 먼저 하고 그다음 나중에 한자키 바꾸는 걸 할게요. 커서로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그냥 바꿀 한자 뒤에 커서 깜빡이게 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F9나 F9나 한자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됐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글자만 그냥 찾아주면 돼요. 입력 형식을 한글 괄호에서 한자 이걸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같은 한자 선택된 상태에서 바꾸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시아 태평양, 여기 가운데 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F10 키에서 문자표 실행해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여기에서 여기 보면 문자표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탭 어디에서 찾아도 상관없어요. 뭐 여기 한글 HNC에서 여기에서 정각기호나 뭐 이런 데 원하는 거 찾아가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사용자 문자표에서 기호 1번 한 다음에 가운데 점 바로 나오죠?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넣기를 하면 커서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운데 점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 그대로 가서 보면은 두 번째로 여기 전환되었다. 여기에 또 커서 놓고 한자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한자로 모양을 또 바꿔주면 되죠. 자, 어떤 건지 그냥 모양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바꾸기 하면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게 변환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내용 엔터 한번 눌러서 또 빈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한번더 엔터키 눌러서 빈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내용 입력하는데요. 방금 전에 한자키 바꾸는 방법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입력하고 그 다음 그대로 내용 입력하면 돼요. 엔터키 눌러야 되는 부분만 엔터 누르고, 여기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는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면서 그대로 다음 줄로 자연스럽게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다가 이줄 끝에서 이 시장 규모 뭐 이런 부분에서 띄어쓰기 애매한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내용 입력하다가 뒤쪽에서 같은 글자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걸 띄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 애매할 때이 밑에도 또 똑같이 나오는 경우에 그거하고 거의 그 띄어쓰기는 비슷하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MW라는 이 단위 앞에 숫자하고 다 붙어 써 있는데요. 저희 지금 출제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거와 사이에 빈칸이 하나가 이렇게 띄어져서 출제가 된 경우 있어요. 앞에 거가 좀 틀리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치면 안 되고요. 그냥 출제된 그대로 띄어쓰기 한칸 하고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터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빈줄 하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엔터 누르고 참고 문헌부터 내용을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 밑에다 영어로 되어 있죠? 띄어쓰기나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면은 뭐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글자 입력하다가 실수해서 감점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글자 또박또박 잘 입력을 하는 거 영어 연습 타이핑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참고문헌 앞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F10 문자표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 문자표를 바로가기 메뉴에서 실행해도 되고요. 원하는 문자 찾아서 그거를 넣기를 해주고 출제된 것처럼 한 칸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장을 안 하면 이렇게 빨간색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저장이 여러분이 직접 안 했다는 표시이니까요. 반드시 저장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검은색으로 저장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수정하고 저장이 되어 있다 그 표시거든요.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프로그램 자체가 갑자기 닫혀버릴 수 있거든요. 오류로 그런 경우에 문서가 아예 저장이 안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서 입력은 다 작업했죠. 이제 세부 지시사항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작업해야 되는 거, 커서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그냥 위쪽에 그냥 놔둘까요? 자, 이 상태에서 쪽 테두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쪽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서 쪽에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있거든요. 쪽 번호매기기도 있고 머리말 꼬리말도 다 여기 있는데요. 우선 쪽 테두리니까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테두리 탭에서 작업할 건데요. 선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게 표에서도 나타나고 몇 군데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체크돼 있으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헷갈릴 경우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저희는 체크 안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테두리에서 종류를 작업하는데요. 우선 선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선, 선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선택, 그리고 굵기는 0.1mm로 되어 있는 걸 0.12mm로 바꿔주고요. 색상은 검은색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오른쪽에 모두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나타났죠? 그럼 이제 밑에 가서 위치는 종이 기준 되어 있다면 쪽 기준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중에서 모두 다 5mm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각 지정이 아니고 모두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요. 다 5mm니까 수정할 필요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지시 볼게요. 글상자를 만들 건데요. 글상자 지시 잘 보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글상자는 Ctrl N B예요. 상자라고 해서 박스의 약자인데요. 자, 글상자 이제 삽입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Ctrl M B 단축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우스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그냥 드래그해서 놔주세요. 그럼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그럼 교재 설명처럼
이 글상자는 내용 먼저 작성하지 않고요. 이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테두리에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탭이 나타나는데 기본 탭으로 먼저 가 주시고요. 지시된 글상자 크기부터 너비, 높이 이렇게 순서대로 지정할게요. 자, 너비는 168, 탭키 두번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높이는 23 지정해 주시고요. 크기 고정은 지시 안돼 있으니까 그냥 이 체크 안 하고 할게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이 만약에 돼 있다면 이 밑에 선택 못 하니까 체크 없애주고 본문과의 배치를 자리 차지라는 거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종이로 되어 있죠? 종이에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가운데 클릭하면 기준이 0으로 바뀔 거예요. 다시 세로도 종이에 위 선택하고 기준 값을 20.0까지 입력 안 해도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설정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 여러 가지 탭들이 많이 있죠? 이거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바깥 여백의 지시가 아래쪽만 돼 있죠? 다른 건손 대지 말고요. 아래쪽만 5mm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 탭으로 가주세요. 선 탭에서는 선, 화살표, 사각형, 모서리 곡률, 호테두리, 투명도 설정, 기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번 시험에서는 지시되어 있는 거는 선에 대한 것만, 그것도 선에서 끝모양 부분은 선택할 부분이 없어요. 지시사항을 다시 보시면은 선 종류 및 굵기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정이 아니라면 꼭 이거 색깔 검정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종류는 저희는 이번에는 실선이 되어 있어요. 실선이 아닌 거 이중실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선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고요. 굵기는 지금 0.2mm로 수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 탭에서는 색 채우기 없음이 되어 있다면 이 색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면색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면색에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색 없음 다른 색하고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고 있죠. 제 화면과 다른 색 배치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색상 테마 있죠? 기본 오피스 잔상 빛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바꿨냐면요. 기본에서는 하향이라는 흰색, 검정색, 이거는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뒤에 다른 색깔들이 자주 쓰는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이 좀 어려워서 저는 색상 테마를 오피스색이라는 색으로 바꿨어요. 이게 MS 오피스하고 아마 같은 색상 계열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그 다음에 뭐 검은군청, 황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던 그런 색상이 위쪽에 있어서 찾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오피스라는 색깔을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저희 색 채우기에 대한 색깔 지시 보시죠. 파랑, RGB, 00, 255 이렇게 세 가지 색상값 지정되어 있는데 그 괄호 뒤에 보면은 90% 밝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파랑이 아니고 파랑 그리고 RGB, 00, 255 그리고 90% 밝게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RGB 값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동일하죠? 같은 파랑인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밑에서 색깔 찾기가 어렵다면 RGB색으로만 지정을 했을 경우에 0, 0, 255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파랑색으로만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감점이 될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서 여기 색깔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무늬색 과거 무늬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지시가 안돼 있으니까 수정할 필요 없어요. 글상자 탭을 잠깐 볼까요? 글상자 여백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으니까 저희는 글상자 탭에서는 특별히 수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글상자 여백과 여백 캡션 탭에서 지정하는 바깥 여백, 이거 혼동하는 경우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글상자에서는 바깥 여백만
지시가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탭도 역시 특별한 지시가 없으니까 요거는 따로 수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채우기 탭까지만 작업을 하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설정을 누르고 보면은 이제 글 상자가 이렇게 크기까지 바뀌었고 색깔도 바뀐 게 보이죠? 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선택을 없애주세요. ESC키를 키보드에서 눌러서 선택을 없애주면 커서가 다시 글 상자를 만들었던 그 줄을 맨 윗줄에서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글 상자 아무 곳이나 안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지시된 그 문서를 보시면은 태양광 산업발전이라고 제목 1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발표일자, 발표자 영진이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글자를 그냥 타이핑만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엔터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고, 영진이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저희 지시 3번에 해당되는 거, 제목 내용 수정할 거예요. 블럭 설정 첫 번째 거, 제목 1에 해당되는 거해 주고요. 지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글꼴 지시되어 있고, 글자 크기 지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장편과 자간이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은 저희 바꿀 수 있는 건 글꼴, 글자 크기,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글자 색깔 이렇게 하고 정렬에 대한 걸 바꿀 수가 있어요. 장평 자간이 위쪽에서는 없죠. 그래서 모든 지시에서 글자에 대한 거 장편과 자간이 나온다면 무조건 글자 속성으로 들어가서 바꾼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글꼴 휴먼 명조라고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5라고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여기에서 15 마우스로 선택을 해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장평에 대한 거110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자간에 대한 거 마이너스 4%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속성, 진하게 속성 요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하게 속성 말고 저희 외곽선, 그림자, 양각, 음각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출제 잘 되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어떤 모양인지. 자, 그 다음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이 안돼 있죠. 그래서 위에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발표일자에서 발표자 영진이까지 이두줄 제목 2에 해당되는 거 저희 보면은 왼쪽 여백을 이 왼쪽에 여백을 340포인트 띄워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에 누름틀 지시를 보면은 발표일자 이 콜론 뒤에 한칸 띄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 누름틀이 기능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원래 그 지시상 순서대로면은 요거 먼저 여백 지정해야 되는데 교재 순서에 따라서 누름틀부터 작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여백 지정하는 걸 하도록 할게요. 지시상 순서 바꿔서 작업했을 때 문서 모양이 이상해지지 않는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지시상대로 먼저 3번 다 끝내고 4번 작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는 지금 교재에 대한 강의 설명이니까 교재 설명대로 순서를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자, 블럭 설정 먼저 다시 그냥 없애놓고요. 발표일자 이 뒤에 커서 위치를 놔주세요. 제가 커서 위치 앞으로도 계속 어디에다 놓으라 그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위치가 엉뚱한 데 가면은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커서 위치 어디다 놓으라 하면은 그것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자, 커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누름틀인데 입력 한번 가보세요. 입력 탭에서 중간쯤에 보면은 필드에서 이 양식 개체 누름틀 필드 입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누름틀 하면 되겠다 할수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누름틀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다시 저희가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서 0000.0000
0.00 이걸로 바꿔야 되는 두번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쓰지 않고요. 누름틀이 아닌 필드 입력이라는 걸 지정할 거예요. 필드 입력은 여기서 이렇게 쉽게 찾으면 이걸 하시고요. 모르겠다 하면은 메뉴에서 찾는 게더 빠를 거예요. 입력에서 옆에 요거 누른 다음에 메뉴 나타나면 밑에 필드 입력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클릭하나 위에 그 필드 입력에서 클릭하나 어차피 동작하는 건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누름틀 탭에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내용의 안내문까지 입력을 했다면 이제 바로 넣기를 해주세요. 넣기 하면 여기에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대로 입력했나 궁금하다면 다른데 그냥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 안에를 클릭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괄호 안에 커서만 깜빡일 거예요. 방금 나타났던 글자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다른데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네, 글자를 입력할 때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라. 그렇게 보여지는 글자를 입력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면 제대로 작성했다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작업 마무리 못했던 거 있죠? 블럭 설정을 이렇게 두줄 모두 다해 주시고요. 여백 설정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정렬밖에 못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 보세요. 문단 모양에서 여백을 기본 탭에서 지정하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왼쪽 여백 340포인트 요것만 지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누르면 위에 눈금자도 이 여백 떨어지는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글자도 옆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3번 제목, 4번 누름틀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 글 상자 밖으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다단 설정을 할 거예요. 다단 설정은 예전에 워드 시험을 봤던 분이라면 그냥 문서 전체에서 다단 설정을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다단 설정은 여기 위까지는 그냥 그 다단이 일단 상태로 있는 거고요. 표 1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모든 밑에 내용 끝까지가 다단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 설정에 대한 지시를 보면은 2단, 단간격 8mm, 적용 범위 세 다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단이 시작하는 곳, 거기에 맨첫 줄, 첫 칸에 커서를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커서 위치 기억하시고, 이제 다단 설정할게요. 다단은 여기 쪽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쯤 보면은, 단 나누기 있고, 단 있고, 다단 설정 나누기 있는데요. 단 이거를 클릭하면, 단 설정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기 세개 중에 어느 건지, 시험 시간에 막 쫓기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겠죠. 하나씩 다 눌러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려울 때는 쪽에서 메뉴에서 찾으면 쉽다고 그랬죠. 다단 설정을 눌러주세요. 똑같은 건 방금 나왔죠. 단 설정. 그러면 여기에서 단 종류 선택할 수 없게 돼 있죠. 자주 쓰이는 모양 현재 1단 상태예요. 2단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단 개수는 2로 나오고요. 구분선 넣기는 지시가 안돼 있죠. 만약에 구분선 넣기라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처럼 세로로 가느다란 선이 나타날 거예요. 저희는 그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넣기에 여기 체크는 꼭 없애주시고 너비 및 간격에서는 단번호 너비 간격이 있는데 너비가 81.0mm라고 나와요. 저희 F7키로 여백 설정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에서 지시된 여백으로 지정을 하면 무조건 81.0mm라고 나와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다른 게 지정돼 있다면 여백 설정 잘못한 거니까 이거 취소 누르고 나가서 F7키 눌러서 문서 여백 설정부터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저희는 지금 81.0mm니까 여기에서 간격만 확인할 텐데요. 간격 8.0으로 자동으로 지정돼 있죠. 특별히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밑에서 요 체크되어 있고요. 적용 범위 지시가 되어 있는 거세 다단으로 해야 되죠.
다른 거를 하면은 안 돼요. 다른 거 하면은 문서 전체가 되거나 다음 쪽에서 이 다단 설정이 되니까요. 지시된 걸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주면 표 1에서부터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다단 설정이 된거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빈 줄이 두 개가 생겨버렸네, 자동으로. 그러면은 빈 줄은 하나만 나오도록 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할 건데요. 자, 문장과 문단의 차이가 있는데, 문단은 뭐냐면요. 엔터키 침 표시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있죠? 보기에서 저희가 문단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요에서 엔터 치고 2011년까지에서부터 엔터 안 치고 쭉 내용을 입력했죠. 이상이다까지. 요게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잖아요. 첫 줄에 제일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할 건데요. 새로 바꿀 거죠? 위에 서식으로 가주세요. 입력하는 게 아니고 새로 바꾸는 거니까요. 서식을. 여기에서 스타일 있고 글자 속, 이 글자에 대한 모양, 문단 모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문단 모양에서 보면은 정렬에 대한 거, 여기 밑에 거보다 좀 여러 종류로 정렬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여기 바로 옆에 보면은 가써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요.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 메뉴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실행해도 돼요. 단축키는 없다고 나오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모양이 있는데, 기본적인 각각 문단은 이첫 글자 장식이 없음 상태인 거예요. 저희는 지시된 거, 이 줄에 걸쳐서 첫 글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 이 줄을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종류는 원래 글꼴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글꼴 지정되어 있는 거 휴먼 고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글꼴이 많다면은 찾기 힘들죠. 위에서는 그냥 글자 다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는 휴까지 입력을 해도 안 나올 거예요. 히읗까지 그 자음만, 첫 글자 자음만 입력을 해주면 히읗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서 해당되는 글꼴을 찾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휴먼 고딕 지시되어 있으니까 요거 찾아주고, 선 종류 지시 안돼 있죠? 선 없음 상태로 그냥 놔두세요. 면색 지시되어 있죠? 면색이 기본 색깔이 남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남색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본문과의 간격은 3.0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안 바꿔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설정을 눌러주면 돼요. 자, 바꿨더니 이제 두 줄에 해당되는 박스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첫 글자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글자가 흰색이 아니죠? 하얀색이 아니죠? 저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설정만 해주세요. 블럭 설정 해주고, 글자에 대한 거 흰색 바꾸면 되죠? 위로 가서 여기에서 글자 색깔, 여기에 흰색이 있다면 바로 클릭해주면 되고요. 없다면은 다른 색 눌러서 여기 팔레트에서 찾아주고 주거나 RGB 값을 지시되어 있는 값 입력을 해서 여기서 설정을 눌러줘도 돼요. 저희는 흰색 여기 있으니까 바로 하얀 색깔 이거 클릭해서 색깔 바꿀게요. 다른데 그냥 이제 클릭하면 색깔 하얀색으로 제대로 보여지죠. 자, 이제 스타일 지정을 할 거예요. 스타일 지정을 보면은 개요 1, 개요 2는 수정을 하고, 표 제목, 그리고 참고 문헌은 스타일 이름을 지정을 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는 수정, 두 개는 만드는 건데요. 저희 교재 설명을 보면은 개요 1 수정하고, 개요 2 수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표 제목과 참고 문헌 각각 만드는 거 따로따로 했는데요. 우선 저도 따로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개요 1에 해당되는 거 어디 어디 있나 확인을 해보세요. 스타일 개요 1 해가지고 문서 표시된 게 1번부터 3번 태양광 지원 정책 조사까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에 커서를 놓거나 블록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거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블록 설정이든 커서 놓기든 선택해서 해주시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F6키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무조건 F6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단축키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F6키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스타일 대화 상자 나타나고 스타일 목록이 있어요. 여기 목록에서 보면은 개요 1, 개요 2 보이죠? 표제목과 참고 문헌이라는 건 안 보여서 나중에 만들어야 돼요. 개요 1 먼저 수정할게요. 개요 1 선택하고 여기 연필 모양 클릭하면 스타일 편집하기 창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그리고 뒤에 또 글머리표랑 바꾸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수정할 거는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 먼저 수정해야 돼요. 문단 모양 클릭. 여백에 보면은 왼쪽이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만 바꾸고 이제 설정 눌러주면 돼요. 다시 이제 글자 모양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글꼴을 지시되어 있는 휴먼 고딕이라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글자 크기 12포인트 지정해요.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설정 눌러주면 돼요. 더 이상 개요 1에 대한 거 수정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설정 누르면은 이게 살짝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네, 바뀐 설정값 지정됐고요. 여기에서 그냥 설정 누르면 첫 번째 거 바뀌었어요. 여기 서식 탭에서 스타일에서 바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개요 1이 지정되어야 될 곳 또 두 개 있으니까 가서 클릭하거나 해당 문단에 블록 설정한 다음에 지정하면 돼요. 서식의 스타일에서 개요 1 찾아서 클릭만 해주면 2번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3번도 역시 마우스로 블록 설정하거나 커서 놓고 개요 1 지정하면 3번까지 지정이 돼요. 그럼 이제 개요 2번 지정해야 되는데요. 개요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에 2번에 해당되는 거 밑에 그리고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3번 여기에서부터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이만큼까지가 개요 2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개요 2 지정할 건데요. 이번에는 문단이 4개가 되죠. 자, 이 4개들을 한 번에 다 블록 설정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커서 그냥 깜빡이도록 놓고 각각의 문단 한 번씩 클릭하고 바꾸고 지정하고 해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거는 우선 그냥 커서만 놓은 상태로 한번 작업하도록 할게요. 다시 F6키 눌러서 스타일 들어가세요. 개요 2를 스타일 목록에 선택해주고 그리고 연필 모양 눌러서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시사항을 보면은 여기 문단 모양 지시되어 있죠. 왼쪽 여백 20으로 되어 있는 걸 15로 바꾸고 설정. 글자에 대한 건 따로 지시 없으니까 설정만 누르면 살짝 이 여백이 바뀌는 거 보일 거예요. 보였죠?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눌러줄게요. 개요 2가 선택된 상태에서 설정. 그러면 이 커서가 깜빡이던 곳 이 부분만 이렇게 가해서 개요 2가 지정되어 있고 다른 데는 바탕글 상태로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개 문단 한꺼번에 블록 지정하고 한번 개요 2를 지정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반드시 클릭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가나다를 한꺼번에 지정을 해줬어요. 3번에 해당되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뭐 다 블록 설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된 부분만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 나까지 됐죠. 그러면 또 그냥 다 이렇게 할까요? 자, 다시 개요 2 누르면 다라까지 이렇게 지정되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스타일을 만드는 거 작업할 거예요. 표 1 해서 태양광 설치 현황까지 이 문단 요걸 할 거예요. 블록 설정 이번엔 하고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냥 블록 설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번에는 목록이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죠. 여기 십자 모양 누르면 스타일 추가하기가 돼요. 스타일 이름 여기에서 표 제목이라고 해주세요. 여기 이름 지정할 때도 이런 띄어쓰기 같은 거 있으면 전혀 다른 이름이 돼버리니까 조심하시고요. 표 제목까지만 입력.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어야 돼요. 만약에 글자를 선택하면 이 문단 모양 지정을 못하거든요. 자, 문단 상태에서
먼저 지시되어 있는 것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글자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도둠체 선택을 해주고 클릭,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속성, 장평 지시되어 있죠? 98%, 자간 마이너스 2%,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 문단 모양. 자, 문단 모양 예전에 워드 시험 본 분들 중에 꼭 여기서 지정을 안 하고 나중에 스타일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서 지정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감점입니다. 여기에서 바꿨지만 스타일에서는 정렬 방식이 가운데로 안 바뀌고 계속 양쪽 정렬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타일 표제목 만들 때 가운데 정렬 이거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설정을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추가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스타일 목록에 표제목 만들어졌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바로 표제목이 지정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에 대한 거 지정하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그냥 모두 다 블록 설정 이렇게 참고 문헌에 해당되는 부분 블록 설정 해놓고 다시 F6키 눌러보세요. 역시 참고 문헌이라는 거 없죠? 새로 만들 거예요. 해서 새 스타일을 참고 문헌이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스타일 종류는 역시 문단이고요. 여기에서 글자 모양 눌러주고 신명조 선택 위에 HY 신명조 요거는 한양 신명조라는 다른 글꼴이에요. 꼭 신명조라는 거 선택해줘야 돼요. 기준 크기 9포인트 지정 그리고 내어쓰기는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죠? 설정 눌러주고 문단 모양 가서 기본 탭에서 내어쓰기 선택 몇 포인트냐 20포인트 이렇게 지정해주고요. 줄 간격에 대한 거 글자에 따라라는 거 이거 따로 뭐 지시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손대지 말고요. 바로 밑에 줄 간격을 120%로만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미리 보기에 숫자 지정하는 만큼 자동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타나죠. 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추가를 눌러주면 아까 표제목처럼 참고 문헌이 스타일 목록에 새로 나타나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자, 그러면 스타일에 대한 거 다 끝났는데요. 아까 제가 스타일 처음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했던 게 있죠. 제일 먼저 첫 번째 거 만들 때요. F6키를 누른 다음에 이 스타일 창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할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 개요 1에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요. 개요 2도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표제목 만들어서 추가를 하고 다시 또 추가를 해서 여기 참고 문헌에 대한 걸 새로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면 순서대로 다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개요 1에 해당되는 거 먼저 설정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서식의 스타일에서 필요한 거 찾아서 바로 클릭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 참고 문헌도 마찬가지로 참고 문헌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좀 쉽게 좀 시험을 좀 빠르게 좀 단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8번에 해당되는 각주 지정하기를 할 거예요. 각주는 출제된 문서를 보시면은 이 지금 쪽테두리 이 바깥에 밑에 여기 각주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각주에 대한 이 선이 쭉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본문에 각주가 나타나는 위치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기에다 커서를 놓고 각주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현황 뒤에다가 커서 깜빡이죠. 이 상태에서 각주 만들기 할 건데요. 이번엔 새로 만들 거잖아요. 입력으로 가서 여기에서 표 개체 필드 참조 있는데 참조해 보면은 맨 앞에 각주라는 거 있어요. 각주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1번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대로 내용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 입력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띄어쓰기 뒤쪽에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출제된 그 표시를 보면은 이 모두의 동그라미가 쳐서 그 안에 이 글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지시가 이것만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블록 설정도 반드시 요만큼만 해줘야 돼요.
원래 만들어져 있던 번호하고 위에 뒤에 공백까지는 그 블록 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번 문제에서는 모두 다 블록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면 돼요. 지시 한번 보시죠. 글꼴과 글자 크기 지정되어 있죠. 자, 글꼴 지시된 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9포인트니까 따로 안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번호 모양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인데 번호 모양을 바꾸는 거는 위에 주석 탭에서 각주미주 모양 고치기 이거를 해야 되는데 클릭할 수 없죠.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밑에서 블록 설정을 없애놔야 이 메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고요. 각주 모양에서 저희 지금 번호 모양 보면 아라비아 숫자 맞아요. 그러니까 수정할 필요 없고요. 특별히 다른 거 원문자, 뭐 로마자, 대문자, 그 다음에 로마자, 소문자, 영문, 대문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하면 되니까 이 주석 모양 이거 바꾸는 것까지 들어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시된 거에 이 모양이 아니고 그냥 숫자 1만 들어간다 하면은 뒷문자 장식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아니면은 뭐 1점이 나타나야 된다 하면은 뒤에 점만 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네, 저희는 원래대로 닫는 괄호만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각주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아무데나 클릭해도 되는데요. 각주가 만들어진 위치에서 이 번호가 제대로 보이나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주 이 안에서 그냥 위에 주석 탭 제일 오른쪽에 보면 닫기 있죠. 아니면 Shift ESC키 눌러도 똑같이 닫기가 되는데요. 그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커서가 그 본문 내에 각주 번호가 나타나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이 번호 모양을 바꿨다면 여기도 이 모양이 아니고 바꾼 번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또 9번의 표 작업에 대한 거 작업해야 되는데요. 17번 꼬리말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자, 50분 이상을 지금 작업 계속 쉬지 않고 한 것 같은데 잠깐 쉬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9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제 9번에 해당되는 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표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표 제목부터 표까지 만들어 놓고 내용도 다 입력을 했는데 지금 크기도 78에서 80 이 너비 안에 돼 있고요. 높이는 저희가 33으로 지정을 해놨죠. 자, 모든 셀의 높이 같게는 이따가 제일 마지막에 작업할 거예요.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인데 우선 표에서 개체 속성 들어갈 건데요. Alt키 누르고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표 전체가 선택됐죠. 그러면 개체 속성 들어가 보면은 기본 탭에서 크기 고정이나 요건 체크되는데 앞에 너비 높이는 아예 수정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 크기만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글자처럼 취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되어 있는데 표 만들 때 안 해놨다면 반드시 요거 이렇게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그냥 다시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는데 표 선택한 상태로 보니까 지금 양쪽 정렬 상태로 되어 있죠. 자, ESC키 한번 눌러서 선택 없애놓고 비고 제일 아래 칸 여기 셀에다가 커서 깜빡이 들어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아니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누르면 표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여기 깜빡이는 상태에서 보면은 양쪽 정렬인데 이거를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세요. 표가 뭐 바뀌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반드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은 최대 5점까지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지시 볼게요. 모든 셀의 안 여백, 모든 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여백을 수정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개체 속성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안 나타났죠. 자, 그러니까 다시 Alt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개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모든 셀의 안 여백인데 여백 캡션 탭 한번 가보세요. 안 여백이 아니고 바깥 여백이죠.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표로 가셔서 여기에서 모든 셀의 안 여백 이 중에 왼쪽과 오른쪽만
2mm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고 났더니 또두 줄로 되는 곳이 생겼네요. 자, 이거 우선 무시하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목행 먼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색깔, 영어로 뭐예요? 컬러죠? C로 시작하죠? 그 단어가. 그래서 블록 설정하고 C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이 대화상자 나타났는데 배경 탭 상태에서 색 채우기 없음을 색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면색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주황 색깔 찾거나 RGB 색으로 입력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설정 눌러 주시고 다시 밑에 합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셀들 모두 선택. 다시 색깔 바꿀 거예요. 합계행 C키 눌러 주고요. 역시 배경 탭에서 색 누른 다음에 면색을 이번엔 노랑이라는 거 선택. 해 주시고 설정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목만 다시 블록 설정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행과 합계행의 글자 모양을 보세요. 똑같은 걸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합계 셀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아래 모두 다 블록 설정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이니까 여기 위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는데 그냥 여기 위에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글꼴 굴림이라는 거, 굴림 체하고는 다른 글꼴이에요. 굴림 선택, 그리고 글자 색깔 여기에서 바꾸면은 여기서 이제 파랑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진하게 속성 선택. 자, 세 개만 선택하니까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설정 해도 되고 여기 그냥 위에서 굴림, 진하게, 그다음에 글자 색깔. 여기서 지정하는 거로 여기서만 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막 당황해서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생각나는 거 편한 거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목행과 합계행까지 했고요. 제목행은 가운데 정렬만 또 하라고 돼 있어요. 제목행만 다시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두 줄인 거 아직 수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선모양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선모양 하는데 표 안쪽은 모두 다 실선, 다 실선 가느다란 선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블록 설정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은 영어로 뭐예요? 라인이거든요. LIN이니까 알파벳 L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배경 탭으로 되어 있는데 테두리 탭 클릭해 주시고요. 실선 상태에서 여기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없애고 작업을 할 겁니다. 종류 실선에서 여기에서 표 안쪽은 모두 실선이죠. 0.1mm 다른 게 지정돼 있다면 여기서 0.1mm 선택해 주시고 색깔은 지시가 안돼 있으니까 다 그냥 검은색이에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요. 다시 다음 거 작업 그대로 하도록 할게요.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예요. 그래서 실선 0.4mm 선택을 해주시고 위와 아래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 없으니까 굵기 따로 바꿀 필요 없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 해야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뀐 거 보이죠? 이제 구분 아래하고 합계 위쪽 이 부분만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와 아래 지정하면 되겠죠? 다시 L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중실선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굵기 0.5mm 그래서 위와 아래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표 전체 크기와 너비는 지시된 대로 맞춰놓은 거니까 절대 조절하지 마시고요. 비고에서부터 다시 비고가 한 줄로 나오도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구분은 다한 줄로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크기로 맞추려고 고생하지 말고요. 이렇게 블록 설정 다 할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너비를 같게를 해줘 보세요. 그러면 수치랑 다 똑같기 때문에 정렬이 다 모두 다 편하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특별히 안 해도 되지만 지시가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에서 셀 높이를 갖게.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도 지시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작업 하도록 할게요. 블록 계산식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합계 뒤에 이 부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값이 합쳐질 부분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비곡한까지 막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설정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합계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 클릭해서 보면은 괄호가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소수점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계산식 고치기로 가서 여기에서 형식 같은 거를 소수점 자리 바꿔주고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문제에서는 그런 거 바꿀 거 필요 없을 거예요. 이 상태로 끝내면 돼요. 이제 정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표 안에서 구분 아래 부분 있죠? 요 네 개의 부분. 자, 이 부분은 그 저희 지시상 첫 번째 장 그거 보면은 그 내용의 길이가 뭐 서로 다를 경우 같은 경우 그 지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글자 개수 4개로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합계 이 부분만 해서 여기도 역시 여기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2013년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리고 2014년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리고 2015년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것들 각각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 보고 맞춰도 되고요. 그 출제된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서 맞춰도 되는데 그 조건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저희 이 세 개는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을 해야지 맞게 될 거예요. 출제된 문서에서도 각 이 정렬하는 거에서 오른쪽 이 테두리에 맞춰서 정렬이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시 캡션 해야 돼요. 표에서 캡션은 표에 대한 설명 그 제목을 써주는 건데요. 이렇게 테두리 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를 하면 돼요. 표 1 써있는데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단위 이걸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Alt 누르고 표 아무데나 그냥 클릭해주세요. 다시 개체 속성 한 번 더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여백 캡션에서 캡션의 위치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아까 저희 다른 거 작업한 적 있었죠? 그때 여기서 한 번에 미리 작업을 해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작업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그 캡션이 위로 올라간 거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표의 내용 가지고 차트 만들 건데요. 차트에 필요한 내용들은 요만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차트 제목 보면 표 제목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기 이 국내 연도별 태양광 설치 현황 요거까지 그냥 블록 설정해 놓으시고요. 복사한 다음에 요 차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차트 만들기 있죠. 차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차트 만들어졌고요. 커서는 아래쪽에 깜빡이죠. 자,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차트 마법사라는 거 실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해주시고 이 모양은 가로막대 세로막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출제된 거에 지시가 있으니까요. 그 이름 맞게 여기 묶은 세로막대형 나타났죠. 요게 이름이거든요. 요거 상태에서 이제 작업하시면 돼요.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 행렬 혹시나 화면이 이상해 보이거나 한다고 해도요 그냥 무시하세요. 글자가 엄청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 오류로 그런 경우도 그냥 무시하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행렬 한번 바꿔보세요. 이걸 지금 범례라고 하는데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 누르면 범례하고 이 X축이 서로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냐는 역시 출제되어 있는 문서 그 모양을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거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행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열로 되어 있나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열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글자 겹쳐서 보이죠? 자, 이런 것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자, 제목, 아까 복사 안 한 분들은 그냥 타이핑 하세요. 그게 더 빠를 거예요. 복사를 했다면 바로 그냥 붙이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여기도 불필요한 공백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범례탭 한 번만 가주세요. X축과 Y축이 혹시나 지정되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이렇게 뭐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저희 지금 없으니까 입력하지 마세요. 그냥 범례로 가서 범례는 표시되도록 하고 나타나는 위치는 차트 아래쪽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확인 눌러서 차트 마법사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다른데 한번 또 클릭해 주세요. 이제는 다시 더블 클릭하기 전에는 차트 마법사 못 들어갈 거예요. 대신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표처럼 개체 속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 나타났죠? 기본 탭으로 가주시고요. 크기에서 너비 높이 지정이 있는데요. 고정값으로 둘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숫자만 지시된 것으로 바꿔주세요. 너비는 80mm, 그리고 높이는 65mm로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그 옆에 크기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시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하면 이거 숫자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네, 크기를 나중에 개체 속성 빠져나가서 여기에서 아무리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키우고 하려고 해도 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지정할 건데요. 글자처럼 취급이 만약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없애주시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두 번째에 있는 자리 차지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세로 위치에서 가로부터 지시된 대로 또 지정을 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단의 왼쪽이 0mm로 되어 있죠. 이거를 단의 가운데 0mm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로 위치도 있는데요. 세로는 문단의 위에 0mm로 이렇게 지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지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고요. 다음에 이제 여백 캡션 탭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바깥 여백 지정 있고 캡션 있죠. 캡션은 표에서밖에 사용 안 하니까 이거는 뭐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바깥 여백 중에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있는데 저희 지시대에 있는 거 보세요. 모두 다가 아니고 위쪽 5mm 그리고 아래쪽 8mm로 지정돼 있죠.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설정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빠져나왔는데 여기에서 화면을 보면은 위에 떨어져 있고 밑에는 엔터키 두 번 누른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이거는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는 안 되고요. 이 상태 그냥 그대로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개체 속성 밑에 오려두기 있죠.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는 잘라내기 그 기능하고 똑같은 건데 오려두기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단축키 알면 쉽겠죠. 가위 모양 컨트롤 X 그냥 단축키 해볼게요.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주세요. 그러면 커서 위치가 표 바깥에 이 문단부 앞에서 깜빡이고 있죠. 자, 이 커서를 이 밑에 이 여기로 혹시 두 줄로 이렇게 돼 있다면 한 줄로 만들어 놓고 작업하세요. 자, 여기에 커서 저처럼 깜빡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붙이기 해도 되고요. 붙여넣기 컨트롤 V 있죠. 단축키로 해도 똑같아요.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자, 위에는 그대로 한 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이죠. 그리고 밑에 빈 공간은 이 문단부 표시는 없지만 아까 저희 개체 속성에서 지정을 했었죠. 여백 아래쪽을 8mm나 띄어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띄어진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수정을 할게요. 차트에 대한 지시를 보면요. 두 번째 거에
제목과 X축 이름표, Y축 이름표 범례 등의 글자 모양 모두 바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차트 안으로 들어와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글꼴 위에 제목부터 선택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요. 제목 모양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제일 아래쪽에 글꼴 설정에서 글꼴 있죠? 함초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주고 기억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가는 안상수체라고 저는 이 글꼴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억으로 시작되는 글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지시되어 있는 굴림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굴림은 다른 글꼴입니다. 굴림체 선택해주고 크기도 지시된 걸로 9포인트 바꿔주고요. 그리고 글자 속성 보통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이고,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Y축이요. Y축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 한 번에 저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바로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 나올 거예요. 뭐 차트 속성처럼 다른 게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다시 차트 내부에서 빈 공간 한번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번 이 눈금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도 선택이 어렵다면요. 그냥 눈금 요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서 축 이름표 있죠? 여기 이름표에서 가로 축, 세로 축. 뭐 이거 알죠? 가로 축, 세로 축. 이렇게 하면 세로 축이라면은 지금 저희가 선택한 거 해당되겠죠? 이렇게 해서 축 이름표 모양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제대로 선택할게요. 축 이름표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축 이름표 모양에서 역시 글자 탭으로 가지고 글꼴 함처럼 도금되어 있는데 기억 한번 눌러주고 굴림체라는 거 빠르게 찾아주세요. 크기 9, 보통 모양 바로 설정 눌러주고요. 그리고 주택지원 이 보이는 가로축 그 X축에 대한 것도 역시 글자 누르고 글꼴 기억 한번 눌러준 다음에 굴림체 빨리 찾아주고 9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범례도 글자를 그냥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범례 모양 나오죠? 역시 글자 탭 가서 글꼴 설정을 기억 한번 눌러주고 굴림체 선택 9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 그냥 클릭해서 방금 차트 내부에 있던 거를 밖으로 빠져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교재에서도 이 해당 설명 있는 페이지 쪽에 이기적인 팁으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이 눈금자 단위가 좀 틀려서 나는 이거와 똑같게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 경우에는 너무 많이 틀린다면 뭐 바꿀 필요도 있긴 하겠죠. 차트를 다시 더블 클릭해 들어간 다음에요. 아까는 여기 눈금 그냥 한번 선택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이 아니고 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축 이름표 모양으로 갔었죠. 그런데 눈금을 바꿀 때는 이 눈금 단위 여기를 그냥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축 이름표가 아닌 축 모양이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여기 바로 눈금이라는 탭 보이죠? 눈금 눌러주고 그리고 비례 탭 보이고요. 그다음 선택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비례 쪽으로 가주세요. 자, 비례에서 자동으로 꾸밈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서 저희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그리고 최대값 25,000 되어 있는데 역시 25,000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0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되어 있죠. 이큰 눈금선이 요 다섯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작은 눈금은 따로 없죠. 이큰 것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수정 안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수정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뭐 3,500이라고 지정을 하면은 여기 위에가 3,500이 해당되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각각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큰 눈금선이 5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맞게 값이 변경이 되겠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만 뭐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시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제 다음 지시인 그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이 나타나는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지금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위치가 머릿말 위치예요. 그래서 그림 삽입을 하기 전에 머릿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자, 빈 공간, 여기 제일 위쪽에 빈 공간 있죠? 여기에 커서를 놓고 머릿말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머릿말은 쪽에 관련된 거니까 쪽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머릿말, 꼬린말 여기 있거든요. 이거 머릿말 클릭을 해서 하면 되는데요. 단축키가 똑같아요. 컨트롤 NH. 그래서 이것도 스타일처럼 단축키를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좀 빠를 거예요. 여기서 이거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밑에 거 지정하는 건데 컨트롤 NH로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게 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머릿말 양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본문의 쪽 테두리 이 위쪽에 커서 깜빡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대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을 테마 기획 태양 전자라고 전치인가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글자 모양 바꿔야 되죠? 블록 설정을 해주고 위에서 함초롬 도둠되어 있는 거를 휴먼 고딕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9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를 12포인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 진화계 속성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초록 색깔 있죠? 자, 예, 여기요. 초록 색깔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양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요거 왼쪽 정렬. 어차피 모양 바뀌는 거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렬 지시된 걸로 안 바꾸면 감점이거든요. 요거 꼭 정렬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오는데요. 머릿말, 꼬린말 닫기를 누르면 머릿말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커서가 아까 각주처럼 머릿말 만들었던 이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머릿말 만약에 아까 제가 실수한 것처럼 태양 전자라고 잘못 고쳤다 하면은 이거 글자 그냥 머릿말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 머릿말 작업하기 전에 지시사항 하나 안 했던 거 있죠? 그림 삽입에 대한 거요. 자, 아까 그래서 머릿말을 먼저 만들었는데 머릿말 만들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말고요. 여기 작업 머릿말에 대한 거 끝났다면 그림이 삽입된 위치에 바로 커서를 가져다 놓으세요. 맨 앞쪽에 커서 여기 깜빡이면 되겠죠? 이 위치에 나타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 삽입할 거예요. 그림을 새로 넣을 거죠? 입력할 거니까 입력 탭 가서 여기에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이 위치 나타나고 있는데 안 나타난다면 직접 찾아가 줘야 되겠죠? 파일의 위치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 위치 찾아가 주고요. 파일 이름, 풍경 점 뒤에 확장명이 있는데요. JPG가 나올 수도 있고 GIF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에 같은 이름의 다른 파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파일 형식을 제가 모든 그림 파일로 해볼게요. 이 경우에 제 컴퓨터에는 풍경에 해당되는 그림이 두 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홍보 같은 경우도 보면 두 개가 있죠. 풍경도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파일 확장명이 안 보이는 상태라면 잘못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형식은 반드시 여기에서 지시된 걸로 꼭 선택을 해놓고 보세요. 이제 BMP 파일만 보이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이름만 찾아서 삽입을 하면 되는데요. 풍경.bmp라는 이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 한번 하니까 파일 이름 바로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더블 클릭해도 넣기가 바로 실행이 되는데요. 이 상태로 바로 넣기 하지 말고 이 밑에 이두 부분만 확인을 해주세요. 문서에 포함이라는 게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넣기를 해줘 보고요. 자, 그림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림이 하나의 이 테, 마 이런 각각 글자처럼 한 개의 글자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요. 저희 지시사항에서도 보면은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왼쪽 정렬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머릿말 자체가 왼쪽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 너비 높이 있는데 지시되어 있는 대로 수정할게요.
너비는 18mm로 바꿔주고요. 높이는 10mm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크기 고정에 대한 거 지시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글자처럼 취급 아까 체크 안 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서도 여기 그림 탭에서 문서에 포함 저희가 삽입할 때 이걸 체크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위에 파일 이름이 아닌 삽입 그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좀 크게 보이죠? 자, 이 상태로 지정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있는 머리말 영역을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머리말 꼬리말 탭 가서 여기에서 머리말 꼬리말 닫기를 눌러도 되고요. Shift ESC키를 눌러서 빠져나와도 됩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다음 지시사항인 하이퍼링크 작업하도록 할게요. 문서 보시면은 하이퍼링크가 어디에 작성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일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주 아까 만들었던 거 태양광 협회라는 곳에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표시된 거 잘 보시면요. 이 빈 공간까지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블록 설정도 이렇게 저처럼 해주셔야 돼요. 블록 설정 해주실 때 이렇게 앞에 빈 공간까지 해가지고 여기 하이퍼링크 빈 공간 한 곳에 했다고 감점을 당하는 분들도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링크는 반드시 하이퍼링크 할 곳은 정확하게 글자 블록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라고 메뉴 보이죠? 자, 여기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시할 문자열은 그대로 방금 블록 설정한 게 보이고요. 연결 종류가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데 웹 주소라는 거로 바꿔주세요. 자, 이거 바꿨을 때 컴퓨터에 따라서 인터넷 작업을 많이 한 컴퓨터라면 여기에서 이 연결 대상 여기에다 글씨를 쓸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운됐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 한참 지나서 자동으로 저처럼 이렇게 커서 깜빡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입력해야 되는 주소 있죠?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문서 열기가 있는데 같은 창으로 새 창으로 두 개가 있죠?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 웹주소에서 연결 대상만 정확히 지정하면 됩니다. 자, 넣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밑줄로 나타났죠. 혹시나 클릭하면 인터넷 주소 자동으로 그렇게 인터넷 창이 나타날 건데요. 그때 이 글자색도 파란색에서 다른 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뭐 색깔 바뀌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하이퍼링크만 지정되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쪽번호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작업하는 화면하고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업하는 화면은 1쪽에서 끝나지가 않고 이렇게 두 줄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출력 형태의 그 문서를 보면 여기 왼쪽 아래에 쪽번호가 나타나죠. 그리고 가운데에 꼬린말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타나고 이 밑에도 하나가 더 나타나 버리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류가 있는 건데 그 해결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각주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쪽번호를 만들 건데요. 아까 머릿말 만들었던 빈 공간 여기에 커서를 놔주세요. 왜 여기다 놓냐면은 이따가 만들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서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쪽번호 만들 건데요. 쪽번호니까 이쪽 이 탭 클릭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쪽번호라는 거 찾아주세요. 쪽번호 매기기 있죠? 그냥 클릭만 해주고요. 번호 위치를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왼쪽 아래 거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번호가 나오죠. 저희 이 숫자는 로마자 소문자로 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요걸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져 보이고요. 지금 1번에 해당되는 1쪽에 해당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줄표 넣기 이 양옆에 하이픈 있죠? 요게 표시되도록 요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넣기를 하고요. 이제 시작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방금 1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출력 형태 그 보시면은 4번으로 아마 그 출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커서 방금 이 상태 그대로 다른 데 누르지 말고 바로 쪽번호 매기기 옆에 3번으로 시작을
바로 시작해 주세요. 쪽번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번호만 4번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넣기를 해 주면요. 이 밑에서 쪽번호 지정한 게4 쪽으로 보일 거예요. 뭐 다음 쪽은 5 쪽으로 보일 텐데요. 요5 쪽은 없애 버릴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 놓고요. 제가 쪽번호 만들기 전에 커서를 왜 여기다 놓는지 얘기를 아까 다시 한다고 했는데요. 보기 탭으로 가져보세요. 여기에서 조판부라는 거 체크를 하고 보면 방금 쪽번호, 새 쪽번호 만든 거 있죠? 요게 이렇게 만들어져 보이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블록 설정에서 지워버리면요. 방금 이 지정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수정해야 될 경우에 이게 번호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이거 안 없애고 다시 새 쪽번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 개가 생겨서 여러분 또 화면에는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감점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정해야 된다 하면은 이 해당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지워버린 후에 다시 새로운 작업,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주시는 게그 감점이 없을 거예요. 조판부 이거는 평소에는 체크 안된 상태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요. 역시 머릿말 쪽번호처럼 여기에다 커서를 놔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꼬린말은 이제 맑은 고딕이라는 것이 10포인트 진하게 남색 중앙정렬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만들 때 쪽에 머릿말 있었죠? 자, 꼬린말 있는데요. 단축키 똑같으니까 단축키로 하면 좀 빠르다 그랬어요. 같은 화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꼬린말만 선택하고 만들기를 해주면 되니까 단축키 여러분 꼭 외워서 단축키로 작업하세요. 글자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전기전자재료 제28권 제3호 그리고 띄어쓰기도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셨죠? 자, 글자 모양이 좀 다르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시되어 있는 게 여기 머릿말이라는 스타일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글자 수정한 다음에 이게 바탕글이나 다른 글로 바뀌어 있으면 그것도 역시 감점이 됩니다. 자,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이제 글자부터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서 맑은까지만 써보세요. 자, 고딕. 맑은 고딕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한 번만 키워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진하게 속성 선택을 해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색깔 남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요거 선택을 해주고 이제 바로 옆에서 가운데 정렬, 중앙 정렬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꼬린말도 역시 머릿말 꼬린말 닫기 요거 아니면 Shift ES키 눌러서 빠져나오면 꼬린말을 만들었던 위치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자, 작업 새로운 거 하기 전에 항상 저장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화면 설명하면서 그건 따로 설명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중간중간 저장하는 거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밑으로 가면 아까 쪽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모든 게다 틀린 게 없는데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가 잘못됐냐면요. 저희 아까 다단 설정을 여기 표 제목 여기다 커서 놓고 작업을 해서 여기를 2단으로 만들었죠.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여기 지금 이 3번에 해당되는 거 바로 위에 빈 줄. 보면은 바탕글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똑같죠. 그리고 줄 간격도 똑같이 16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바탕글 스타일의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줄 간격도 160으로 똑같은데요. 여기가 간격이 지금 여기 이 위아래 높이하고 이 위아래 높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문서가 두 쪽이 된 거거든요. 자, 이걸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딜리트 키로 눌러서 하면은 안 돼요.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위에 있죠. 이상이다. 마침표 뒤에. 여기에다 커서를 넣고요. 딜리트 키를 한 번만 눌러줘 보세요. 그럼 빈 줄이 없어지죠. 자, 여기에서 다시 엔터 키를 그냥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줄 간격이 아까보다 많이 높이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밑으로 가볼까요? 자, 밑으로 가면은 아까 두 줄에 해당되는 그 다음 쪽으로 되어 있던 게
자동으로 한 줄로 만들어졌죠. 혹시나 여기서 이렇게 엔터 쳤다면 이것도 없애주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 이 부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두 쪽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팁으로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역시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실 때는 항상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는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여러분의 수험번호, 제출하는 파일명, 그거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시고 시험을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 모두 내용 다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혼자 연습할 때 다시 봐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어요.